여자가 혼자 살때 진짜 조심해야 돼. 아, 내가 그거 얘기해준다 했지. 나 자취할 때. 그게 뭐였냐면 진짜 있었던 일이야. 내가 자취할 때인데, 내가 혼자서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무서우니까 방에다가 TV를 켜놓고 불을 켜놓고 탈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있었어. 씻고 있다가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렸다?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그 화장실 맨 위에 창문이 있었어. 창문이. 복도랑 통하는 창문. 진짜 요만큼 열어놨는데 거기에 사람 눈이 이렇게 있었어. 그 문틈 사이로. 주작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내가 그 눈이랑 딱 마주쳤어. 이 눈이랑 딱 마주쳤는데 사람이 있잖아. 너무 놀래잖아. 그러면 악소리가 안 나. 그냥 보고 그냥 눈을 깔면서 그냥 내가 못본 척. 여기 위에 있으니까 내가 못본 척. 그래서 막 이렇게 이렇게 씻으면서 나는 못본 거야. 못본척 씻으면서 이 사람을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빨리 이거를 물을 잠그고 막 몸을 막 닦으면서 화장실 나갔어. 우리 집에 TV랑 내가 방 불을 켜놨었잖아. 그 불이 확 꺼졌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아, 이거 진짜 정전인가? 차단기가 복도에 있었어, 두꺼비 집이.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뭐지?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했어. 뭐지? 정전 아닌데 하는데, 내가 서 있는 거기로. 출입문을.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누구세요? 이랬어. 누구세요? 이러니까, 가스장검 나왔어요. 가스장검 나와서요. 문좀 여세요. 이러는 거야, 남자가. 근데 누가 봐도 있잖아. 내가 이 눈을 받고 갑자기 불이 딱 떨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막 이렇게 막 되고 막 전기 점검도 아니라 가스 점검이라 하니까 내가 그때부터 문고리를 있잖아. 막 이거 하려고 하는 거지, 열려고. 근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열쇠 구멍으로 여는 거였어. 문고리를 이렇게 잡고서는 있잖아. 아, 뭐 가스 점검 왜 왜요? 막 이러면서 그걸 잡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근데 계속 이 남자가 막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이걸 놓고 핸드폰을 가지러 가면은 문이 열릴까 봐 이렇게 울면서 있잖아. 왜 그러세요? 막 이랬어, 진짜로. 근데 여자가 혼자 있을 적에 그런 일을 당하면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져. 그때가 아마 저녁 8시, 9시 그쯤이었어. 그러니까 조용해지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를 듣고서는 이걸 살짝 놓고서는 진짜 살금살금 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다시 문고리를 잡았어. 이 복도는 사람이 없으면 불이 안 켜진단 말이야. 근데 문고리를 보고 있으니까 까매. 그래서 문을 열까 말까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아, 그러면 한몇 분만 더 있자. 복도가 깜깜하면 그때 열어서 확인을 해보자. 이랬어.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한몇분 지났나 갑자기 복도에 불이 딱 켜졌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또 기겁한 거지. 그래서 전화를 빨리 해가지고 근처에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이상한 사람이 앞에 있는 것 같다. 너네들 다 같이 와줘라. 나 지금 진짜 긴급하다 하고서는 끊고서는 그냥 계속 기다렸어. 출입문을 안 열고. 근데 한참 한 15분 뭐 시간도 모르겠어. 갑자기 또 소리가 막 이렇게 나서 친구들이 아니 문 열으라고 문 열으라고 뭔 일이냐고 막. 그래서 그때 옷 입고서는 문연 거야. 애들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밖에 어떤 남자 없었냐고 무슨 사람 없었냐고. 이거는 겁이 많은 게 아니야. 니네가 진짜로 아무리 남자여도 있잖아. 딱 고개를 들었는데 누가 앞에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봐. 딱 눈만 나와. 딱 눈만 이렇게 보고 있어. 진짜 무서워. 그냥 뭐
영화에서 보면은 딱 하면 아! 안 돼 안 돼 소리가 안 나와. 그냥 헉! 헉! 밖에 안 나와. 헉. 그래서 집 고를 때는 그 화장실에 그 정말 맨 위에 가느다랗게 이렇게 창문 있는데도 안 가.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살 때 진짜 조심해야 돼.